네, 주말 사이에 입춘이 지나갔습니다. 자, 그런데 코스닥 시장에도 과연 입춘이 올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1월 시장 어떻게 보면은 1월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연초까지만 해도 기대감이 있었는데 1월을 지나고 보니까 그렇게 크게 오르지는 않았던 것 맞습니다. 같더라고요. 시장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해주실까요? 예, 오른 것이 아니라 지금 연중 최저치를 깨고 내려앉는 침체된 모습이죠. 사실 코스닥이 이렇게까지 크게 지금 침체될 만한 특별한 악재가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다만 12월 달에 너무 가파르게 올라갔기 때문에 그 반사적인 그러한 조정이 코스닥 시장의 특유의 변동성 때문에 확대돼서 나타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판단되는데요. 특히 오늘 보면 코스닥이 그동안 코스닥을 주도했던 삼성전자, SK하이닉스와 관련된 IT 장비 소재주들이 크게 내려가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인터플렉스나 SK머티리얼스, AP 시스템 같은 사실 일반 개인들도 선호했지만 기관들도 꽤나 선호했던 종목들입니다. 이들 종목이 삼성전자나 현재 코스피의 IT 대형주 조정을 빌미 삼아서 조정을 받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 하는 건데요. 그런 와중에서 또 실적주가 부각이 되고 있죠. 최근에 홈쇼핑 한번 드린 바 있었습니다만 홈쇼핑이 뜨고 있고요. 그리고 IT 중에서 실적이 뒷받침이 되는 서울 반도체, 그리고 현재 의료기기 쪽에서 메디톡스나 휴젤 같은 이런 종목들이 부각되는 특징을 현재 보이고 있다는 것도 사실은 장세의 성격이 유동성 장세에서 실적 장세로 넘어가고 있다는 것과 관련된 현상이다 이렇게 보겠고요. 또 낙폭과대주들이 선별적으로 또 순환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게 강한 장세면 다 같이 올라가겠습니다만 그렇지 않기 때문에 선별적, 순환적 인 그런 반등세가 현재 교대되면서 나오고 있다는 건데요. 바이오 섹터 중에서는 뭐 셀바이오텍, 알테오장 같은 종목들이 그에 해당이 돼요. 게임주들이 올라오는 것도 같은 맥락으로 볼수 있다는 것이죠. 전체적으로 본다면 코스닥의 상황은 매우 지수 의존적이고요. 또 상황에 따른 틈새적, 기회적인 움직임을 보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장중에 분위기 반전이 아주 극심하죠. 센티멘탈 장세입니다. 시장의 주도권이 일반 개인들한테 있고 그들의 투자 심리가 강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죠. 12월 달과는 다릅니다. 12월 달은 상당히 강했고요. 매우 주도적이었으며, 그리고 탄력도 좋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종목들이 다 같이 올라가는 전반적인 강세였다는 것과 상당히 다른 모습이 나오고 있다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건데요. 지금 이런 분위기가 상당기에 이어질 것 같은 상당히 침체된 분위기입니다만 그래도 긍정적인 지표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1월 달에 현재 강력하게 매도했던 기관들의 매도세, 1월 달한 달만 약 6,136억 순매수했던 기관들이 2월 달 들어서는 그 매도세, 오늘 매도가 크긴 하지만 오늘까지 포함한다 하더라도 일평균 매도액이 약 160억 정도입니다. 지난 1월 달에는 300억 원이었고요. 특히 1월 초에서 1월 중순까지의 일평균 매도 규모는 무려 거의 500억 원 정도에 가까웠다는 거죠. 그런 것에 비해서 기관들의 매도 강세가 좀 약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한 가지는 코스닥보다는 코스피 내에서 판도를 보게 되면 그동안 추세적으로 상당히 약했던 일부 건자재, 한샘 같은 종목들, LG 하우시스 같은 이런 종목들이 추세적인 반등을 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식음료 종목들이 많이 올라가고 있죠. 화장품주도 주춤거리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최근 들어 거의 한두 달 동안 어느 정도 반등세 선상에 놓여 있는 상태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의 제약주들이 바닥권에서 반등이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들과 코스닥은 공통점이 있죠. 2014년, 특히 2015년도 당시 성장 종목들이 랠리를 펼칠 때 같이 올라갔던 종목들입니다. 코스닥은 시장이 크기 때문에 탄력이 떨어지긴 합니다만은 코스피의 그런 성장도 섹터 있는 종목들이 올라가는 것 등으로 봤을 때 시장 분위기가 어느 정도 안정되는 경우에 코스닥도 빛을 볼 가능성, 물론 선별적으로 움직일 소지가 높습니다만은 전체를 봤을 때 그렇게 될 소지가 높다는 관점에서 본다면 어느 정도 희망적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